안녕하십니까.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오늘은 부딪히면서 살거나 눈치를 보며 살거나 불평불만이 많거나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돈을 엄청 좋아하거나 돈에 무디거나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보와 보수, 좌파와 우파, 강남 좌파로 분류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고정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마치 마음이 뭐냐라는 식입니다.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. 마음, 본성, 자성, 영성, 진화 뭐 등등 이런 이름들은 실상 모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. 알면 그런 명칭, 이름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. 진리는 이름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.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체도 없는 명칭을 가지고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결국 제가 볼 때는 편가르기다 이겁니다. 없을 때는 부딪히고 불평불만을 하다가도 있을 때는 틀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, 사람들이.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엄청 좋아해서 세력에 의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. 패밀리에 편입되고자 스스로 눈치껏 처신하는 재주를 가진 이도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. 다 이게 상대적일 뿐입니다. 어제의 진보도 오늘의 기득권자가 됩니다. 사실 내 편이냐 여부가 크게 중요할 뿐이다 이겁니다. 어제의 좌파가 오늘의 우파로 영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같은 편이면 거짓말도 감싸주기 지금 급급합니다. 좌우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진보, 보수, 좌파, 우파 등 이런 실체는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단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거를 할줄 아는지 아니면 그냥 후한무치하든지 이것은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요, 사람들 속성을 이걸로만 분류하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